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천국에도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 있고 성 밖에 천국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렇게 이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육체는 썩어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를 믿었던 나사로는 죽으니까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고 그 육체는 이제 공동묘지 같은 데 이렇게 장사를 지냈죠. 그리고 그 아주 정말 돈도 많고 세상에서 그런 어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던 이 부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옥에 죽게 됐는데 어디를 갔어요? 역시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갔지만 영혼은 음부라고 하는 고통의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음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또 믿다가 배교하거나 타락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는 고통의 장소가 음부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영혼, 육체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낙원이나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제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육체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부활해서 천국도 가고 그리고 부활해서 지옥에도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계시록 도표를 보고 이제 언제 이런 일이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이는가 모르겠어 뒤에서. 아니 제일 뒤에를 보여줘. 이거 말고 뒤쪽.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날 일이라 그래서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여기 첫째 부활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부활이 두 번 있는데 신자의 부활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지금 어디? 영혼은 낙원에 있고 육체는 썩어서 이제 흙에 가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부활을 하게 돼요.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죽지 않는, 쇠하지 않는, 병들지 않는 이런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되고 그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어때요? 이 천년왕국이라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 동안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백세도 못 살잖아요. 가끔 백세 좀 넘으신 분들 있지만 근데 이때는 이제 이때 태어난 사람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백세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 지금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둘째 부활이 있어. 둘째 부활. 이게 보면 이게 뭐냐면 불신자들의 부활이에요. 불신자,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 지옥의 해를 받지 않아요. 이 지옥의 해를. 근데 왜?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흰 보좌, 백보좌 심판대에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원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의 심판이 있고 처음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요. 이제 신천지가 뭐 자기들이 신천지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죠. 근데 이단들이 이제 그런 걸 갖다 잘 붙였어요. 이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이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성경이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걸 이거 지금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그 마지막 그거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에 어디 갑니까? 영원 천국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큰 그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수도인 여기 들어가서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서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죠. 자 이제 한번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 한번 그걸 또 도표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높이도 넓이도 길이도 이게 뭐냐면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1만 2천 스타디움 약 2,400km.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게 런던에 한 530배.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한반도 이 남한의 한 80배 정도의 크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천국의 수도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구상에 뭐 이만큼 큰 도시가 있는 건 없죠. 근데 이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은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옥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12개의 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이 있는 그 기초석은 비추옥 무슨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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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2가지 보석으로 돼 있고 이 문이 동서남북에 세 개씩에서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12문은 진주로 돼 있고 여기가 천사들이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여기 이제 안에는 이게 지금 이제 천국이에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보좌 앞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일이 나는데 아무나 이 성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 생명나무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확 열려 있어야 돼.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쫙 이렇게 흘러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이제 있죠. 그 이 생명나무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따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화염검 두루 도는 불칼을 둬가지고 이걸 이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낙원에도 생명나무에 이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또 이 새 예루살렘 성 수도에 이게 있고 이렇게 생명수강이 흐르는 광 좌우에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달마다 과실을 맺으면서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가능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거를 너무 이쪽으로 했나? 안 돼. 조금 이렇게 틀어놔야 되는데. 예, 저쪽에서는 안 보이겠지. 자, 이제 이건 뭐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적을 시험할 때가 있다겠죠. 불로서 공적을 시험하는데 그 공적을 시험할 때 다 불타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불 가운데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공적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왕이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자기만 위해 살고 육신의 쾌락과 이런 걸 쫓아 사는 사람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순교하고 이런 사람하고 천국에 들어 똑같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목표가 뭐냐? 아,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고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가 상급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디 3층천에 올라가서 그걸 다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 어떤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 받는지 그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40에 하나 가마매를 세 번이나 맞고 뭐 배가 파손해가지고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강도 위험과 그리고 강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늘의 그 영광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부끄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지 말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거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 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려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계시록 21장 23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어린 양이 가만히 있어봐요. 그 성은 이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없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시니까 거기는 이런 해나 달에 비침이 필요 없대. 자,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 계속 보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겠죠. 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예, 네, 어린 양이라고 하죠. 예, 네, 그 이제 이유가 그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했죠. 그 가릴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하려는 안 돼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었죠. 그게 뭐냐면은 이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신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 애굽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열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놓고 어린 양 흠없고 젊은 어린 양의 피를 보면은 그 집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갔어요. 이걸 이제 유월절이라고 해요. 피를 볼 때 넘어갔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피를 뿌려서 속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 옛날에는 구약에는 어린 양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예요? 생명책에. 자, 27절 다시 보여줘.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그랬죠. 여기 보면 속된 것, 가정한 것, 또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 세루살렘 성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모태신앙이어도, 그리고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했어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은 절대 어디 못 들어가요? 세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주님이 직접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 기록한 그 주님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 여러분 꿈의 교회 교인 등록하되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다고 세루살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여러분 천국 못 가고 세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아 나는 뭐 세례 받았는데요, 나는 직분을 받았는데요, 나는 뭐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예수 믿는 지 몇십 년인데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어떤 신앙에 그런 어떤 연륜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돼 있을까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첫째 우리가 이제 구원 받으려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드려야죠.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을 드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름이 구원받아서 생명체에 기록이 돼야 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요?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이 돼야 세루살렘 성에도 가고 천국도 가고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물을 좀 갖다 놓을 때 좀 많이 갖다 놓으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네? 자, 이제 이거 여러 번 들었는데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려면 첫째 뭐예요? 회개해야 돼. 그리고 뭐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 우리가 회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가운데 세상을 쫓아갖고 나인 걸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그래. 예,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뭐가 일어나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 근데 회개했다고 하는데도 교회 나오기 전이나 후나 삶의 변화가 없고 똑같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회심이라는 게 일어나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교회를 하면서 여전히 옛날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니? 이런 사람들은
진짜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확실한 삶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죄악된 길에서 죄를 버리고 떠나서 돌이켜가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 심판받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믿으면은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멘.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러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이제 성화를 위한 또 회개를 해야 돼.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확실히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믿는다 할 때 우리는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봐요. 나의 진짜 신앙은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인가? 이걸 확실하게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죽어가지고 갔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분명히 성경을 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을 가끔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돼. 진짜 내가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죠.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옛날에 두루마기를 많이 입었잖아요. 이제 겉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빨아 깨끗하게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어디 예루살렘 세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이 두루마기를 열심히 빤대. 우리가 여러분 어디 그 성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두루마기를 입고 그 두루마기가 깨끗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째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4절 그래 이거 보고 그럼요.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온갖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왕의 이런 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 소를 샀으니 실험해 보러 가야 되고 뭐 나는 뭐 사업차 이러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잔치는 준비되어 있으니 합당하지 않으니까 종들에게 너의 길거리 가서 사람 만나는 데 다 데려와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잔치에 오게 됐어요. 잔치를 시작할 때쯤 돼서 임금이 거기 딱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다 이 혼잔치에 참석해서 그 잔치를 즐기려면 뭐를 입어야 돼? 애복을 입어야 돼.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주는 애복을 입어야 되는데 한 친구가 애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말해요. 친구여, 그대는 어째 애복을 입지 않았느냐? 여기 들어온 사람 다 애복을 입으라는 걸 들었지 않냐? 유군무원, 아무 말을 못해요. 아, 나는 막 내 옷 입고 참석할 거 이런 고집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말해요. 저 애복을 입지 않는 자를 종들에게 명하여 뭐래? 수족을 결박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주치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로 천국을 비유했어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반드시 어때요? 자기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애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의로는 못 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두루마기 애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옷 입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우리의 의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여러분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돼요. 우리가 예수의 신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는데 이 세마포 옷을 입은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우 진짜로 무슨 가서 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줄 알았는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여러분, 그런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성 신부의 성에 들어가려면 세마포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은 무슨 진짜로 뭐 비단으로 만든 이런 모직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옳은 행실로 우리가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살아가다 보면 뭐를 해요? 죄를 지어, 죄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옷이 뭐해지겠어요? 더러워져, 더러워져. 그래서 여기 말씀이 뭐라고 했으면 그 성에 들어갈 자기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나? 빨아야 된대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된, 뭘 두루마기를 빨아야 했는데, 근데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아,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그러더라.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들어도 항상 어렵긴 어려워요. 저한테 그래. 여러분도 좀 어렵죠, 때로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야 돼. 다시 말해, 성도들의 행실이 합당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우리의 입은 두루마기가 어떻게 돼요? 세마포 옷이 더러워져.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돼요? 빨아야 돼. 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거기 보면은 무엇인데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이런 건 속된 것, 가정은 깨끗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것은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 했잖아요. 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이런 것은 못 들어가. 그럼 우리가 이 행실이 더러워지고 죄를 짓고 그랬으면 그 우리의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로 빨아야 될까요? 자, 뭐 요즘 뭐라고 합니까? 그거? 세탁할 때, 예?
세제가 진짜 좋은 거 많이 나왔죠. 뭐 피부에 손상도 안 가고 엄청 좋은 거 많이 나오고 또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잘 지워지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루마기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더러워지면 이걸 빨리 빨아야 돼. 근데 뭐로 빨았냐? 자, 요한계시록 7장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찾는데 7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뭐로 씻어 희게 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 누구요?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했다고요? 흰옷 입은 자들이. 그렇죠? 15절까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더러워진 애복을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빠는 것은 그 어떤 세제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의 피. 아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죄 지어야 안 지어요? 구원받으면 뭐라고 죄를 안 지은다게. 아주 양심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 제가 이제 죄를 안 지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딱 경험해 봤네.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하나님, 아니 내가 입으로 어떤 데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죄 안 짓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이렇게 망했냐. 마귀가 넣어준 건데 옛날에 또 그걸 몰라가지고 그런 고민할 때도 있었고 또 내가 그런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다 입술과 눈과 이거 다 이런 걸 주장해 달라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린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주장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해달라고 이런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누구를 막 입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또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맨날 금식했어. 아주 맨날, 아이 주여 내가 이거 왜 이런 원치 않는 이런 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 오라 공부한 사람은 누가 나를 이 사망 몸에서 건져내.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왜? 오 사도 바울도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 막 그 죄를 지어지니까 힘들어 그랬잖아요. 그 저도 그때 예수 믿고 좀 지나가지고 거루와 살았는데 안 되니까 막 그런 탄식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 지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막 큰 죄는 안 짓지만은 죄를 지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구원. 근데 성화, 이 성화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려고 하면은 계속 넘어지고 또 죄짓고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해도 더러워진 옷을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거의 날마다 회개해야 돼. 진짜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아멘. 근데 이걸 모르고 구원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 안 지은대.
어디 죄를 안 지어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 맞은 것처럼 굉장히 강팍해.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두루마기는 지금 깨끗해져 있어요? 깨끗합니까? 깨끗 안 하면 여러분 예수의 피로 깨끗이 빠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누가 말하더라고. 알기는 잘한대. 실체는 안 한다고. 여러분 어때?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다 할 때까지 안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의 죄를 씻기는 아멘.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 개들, 점술가들, 우상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성 밖에 있다.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런 견해. 또 하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개같이 살고 점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못된 것들은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을 가서 천국에 갈지는 모르지만은 절대 새로 사람 속에 못 들어간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어찌됐든 성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성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개들이라고 했죠. 개들 그러면 어때요? 진돗개, 풍산개, 뭐 세포트, 사냥개, 이런 개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개들은 뭐냐면 개 같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개같이 사는 인간. 그게 뭐냐면 개가 어떻게 해? 뭐 어디 지난번에 남양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나온 그 목줄풀 거기 나온 개가 어떻게 사람 물어가 죽었잖아요. 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막 그거 다 그 남양주 그때 우리 늘 푸른 진건교회 그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동네가 전부 다 뭐예요? 개들이 많다더라. 개들이. 그리고 처음에 가서 새벽기도 하니까 막 개들이 동네에서 막 어떻게 되면 계속 여기서 짖고 저기서 짖고 막 지어가지고 쫓아와서 막 난리를 쳤대. 막 또 닭을 많이 키워가지고 꼬끼오 꼬끼오 해가지고 막 닭이 뭐하니까 잠 못 잔다고 난리. 그래서 면장한테 와가지고 막 하니까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막 핍박하던 면장 아들이 죽어버리고 막 어떤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때? 저 교회 건들면 안 된다. 무서워가지고 그때부터 다 잠잠해져 버렸대요. 근데 거기 그 동네가 개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난번에 그 개 물려갖고 죽였는데 개 주인을 찾는데 개를 체포했어요. 근데 다 안일하게. 근데 나중에 이제 딱 이렇게 한 달 만인가 몇 달 만에 그 개 주인을 잡았어요. 왜냐면 그 개들도 자기 주인 앞에 가면 어때? 딱 순종하고 뭐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 딱 하니까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잡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개들의 특징이 뭐예요? 개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요. 그렇게 사람을 차별이 심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개들 같은 그런 뭐라냐면 개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납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물어뜯고 공격하고 이런 삶을 살고 그리고 개들은 육신의 정욕 이런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맨날 개같이 다는 사람 물어뜯고 막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럼 저는 속으로 그래, 저 사람은 천국 못 가겠구나. 뭐그 머리로는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근데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절대 우리가 말로만 가지고 아니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근데 보면은
개같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뭐 개고기 보신탕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몸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는가 봐요. 좀 안 좋다는 그 개고기 먹으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98년 7월 24일 날 이후로는 그냥 개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24일이 뭐 제가 하나님을 주님을 만난 날인데 예, 이게 하늘이 열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뭐 보통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만난 근데 주님이 그때 저한테 여덟 가지 먹지 말아라 그게 나왔어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 개고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에 뭐 어디 목회자 세미나 가면 개고기를 먹었더니 개가 왔다 갔다 기도할 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영성이 굉장히 안 좋은가 보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제가 이제 금식을 많이 할 때 장모님하고 10년 정도 살았었는데 저희 이제 장모님께서 개고기 같은 전혀 안 드시는데도 저를 생각한다 해가지고 보신탕을 끓여주세요 그런데 입에 뭐 대보도 안 하고 끓여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진짜 그렇게 놀랍게 맛있게 끓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김정일 집사님 안 온 것 같네 이런 집사님들이 여름 되면 어때요? 목사님 어디 좋은 데 갑시다 그래요 가보면 어때요? 보신탕집 근데 나는 막 그런 걸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소 뭐 혓바닥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그게 맛있다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좀 못 먹어요 막 닭똥집이라든가 닭발이라든가 있잖아요 막 이상한 거 그런 거는 좀 제가 음식은 안 가렸는데 닭발 너무 맛있다고 먹잖아요 그럼 그 닭이 막 기어다닌 거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비위가 좀 약한지 그런 거 못 먹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개고기 못 먹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들 같은 건 바로 이런 개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간다 두 번째 뭐예요?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 예, 이런 어떤 점쟁이뿐만 아니라 점을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뭐 점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 음행하는 자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죠 음행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습니까 성적인 타락 지금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적인 풍조 이런 걸 쫓아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전쟁인가 우리 부목사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랬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먹고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어떤 이런 그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 사조 이런 걸 풍조를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만이 생사 여탈권이 있는데 사람을 죽인다? 요즘 뭐 인명경시 풍조가 너무 심하죠 뭐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 죽이고 뭐 묻지마 뭐 이런 살인도 막 있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 안에 못 들어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굉장히 안 믿는 집안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려워하죠 그래도 여러분이 잘 이겨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한 번만 딱 이겨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예. 그 한 번이 좀 힘들어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 번 이기면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타협하게 되고 조금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내 신앙 양심이 떳떳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도 못하고 또 항상 늘 불안하고 생명체에 내 이름이 또 흐려지거나 지워지진 않나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죽으면 죽으려 그런 마음으로 다 해가지고 우상숭배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니까 그걸 이겨버려야 돼. 그 다음에 또 천주교에서 근데 이 나쁜 놈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
천주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천주교라고 하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의 그 잡신들 이를 섬기던 그걸 다 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지고 이게 혼합종교, 혼합종교.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 보세요. 마리아상 만들고 성모상 만들고 성인상 만들고 다 만들어져요. 제사 지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이것들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천주교 다닌 사람들은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거의 기적적이에요. 기적적 한 명이나 나오면 그게 여러분 거기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 아니야. 완전 이건 다른 종교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로 가면 어때? 개종했다 그래.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신교를 뭐라 해요? 그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뭐냐, 이건 반역자들이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신자들, 그런 의미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의미로 말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 통합을 하려고 지금은 막 개신교 막 끌어안고 어디 막 이런 거 하지만, 그래서 뭐가 나와요? 종교 다원주의가 나와요. 오직 구원은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선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불교, 유교, 이슬람교 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용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가 되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종교다운주의, 천국은 하나지만 가는 길은 여러 개다. 불교로도 가고, 유교로도 가고, 이슬람으로도 가고, 기독교로도 가고, 이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다운주의인데. 아주 이 나쁜 놈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보면은 교회 와가지고, 아유,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성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군, 천주교. 거기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뭐였네. 음행하는 자들 거기서 나오는데, 이 음행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JMS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단체가 있어요. 근데 정명석이라고, 그거 놔둬보세요. 괜찮아요. 정명석이라고 그 사람이 계속 이게 문선명이 밑에 있던 그 인간인데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문선명이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승공연합이라고 있네 강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벗겨가지고 통일 원리 광론이라는 걸 벗겨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이제 한 집 차린 거예요. 그게 JMS예요. 근데 그 통일교의 교리 가운데 피가름 교리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원을 얻으려면은 이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와하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피가름을 해야 된다. 이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깨끗한 사람하고. 그래서 문선명이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근데 정명석이가 그걸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해서 얼마나 많은 여대생들을 이쁜 애들, 이런 애들만 뽑아가지고 골라가지고 자기 피서로 몇십 명씩 놔두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 성폭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홍콩으로 중국으로 도망갔다 잡혀가지고 와서 11년형을 살고 나왔는데 지금 나온 지 얼마 됐어요. 몇 년. 그런데 이번에 한 사람이 그 또 그 고발한 프로그램에 나왔고 뭘 하더라고요. 근데 그놈이 그걸 못 버리고 또 그런 짓을 여러분 외국 여자애들도 데려다가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곧 그 수사가 이제 들어갈 거라 하는데 이런 만민중앙교회 이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못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네? 얼마나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심지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 탈을 쓰고 섹스교라는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이 충격을 주고 막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의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다윗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도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인을 데려다가 그런 음행의 죄에 빠졌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보면 내가 어찌 이같이 큰 죄를 범하려 달콤한 말로 그렇게 유혹해도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그 범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네 신천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 모략이라고 하지 이만이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해.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해. 막 얼마나 많이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회 그 기성교회 성도들을 거짓말로 이렇게 이제
그 자기 거기로 데려가려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어디에 있으랴?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반드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루마기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여섯 가지 죄를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들과 같이 사는 삶, 그 다음에 점술을 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우상숭배하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죄는 자만 성 밖에 있으라니,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멘.